자, 요거를 돌리면은 내려간다. 제가 요거는 그 외부 온도계인데 요 실내 온도계하고 이제 외부 온도계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외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요 배터리가 한달 정도밖에 못 가더라고요. 요즘에 춥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금방 소비돼요. 그래서 요 배터리를 없애고 여기다 이제 어댑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일단 어댑터를 입력하는 데는 없고 여기 3볼트 짜리를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 DC 레귤레이터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입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데 입력은 6볼트에서 40볼트까지 DC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 출력은 1.2V에서 36V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CV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요 이제 전압 요거 가변 저항으로 돌려가지고 원하는 그 전압을 맞추면 돼요. 밑에 여기 CC는 이제 전류 조정하는 건데,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다 쓸 거니까 3볼트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다가 이제 전선을 두 개를 제가 요거 전선을 일단 대충 했는데, 플러스, 빨간 전선이 없어서, 플러스는, 입력, 마이너스 입력, 플러스 입력. 그다음에 이쪽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DC 파워 서플라이로 일단 대충 12V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 LED는 들어오네요. 그럼 테스터기로 여기 찍어보면 11.9V 세팅되어 있네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필요한 거는 3볼트죠. 그 3볼트를 이쪽에 가변 저항으로 바깥쪽이죠. 여기. 자, 요거를 돌리면은 내려간다. 10.8 좀 많이 돌려야 되나? 5V 자, 3볼트. 그럼 3볼트를
이제 맞췄으니까 여기에 요거랑 요 단자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제 아답터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여기다 꽂을 거. 6볼트에서 40볼트까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는 오늘 마트 가서 이걸 하나 사왔는데 이 안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으로 선을 빼서 아답터는 아무거나 쓰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가정에서 건전지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고정해 놓고 쓰는데 건전지를 자주 갈아야 되는 거. 이제 그럴 때는 이런 DC 레귤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집에 남는 아답터 이용해서 전압을 바꿔 가지고 쓰면은 건전지를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거를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납땜을 해야겠네. 일단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 케이스 안에 이렇게 DC 레귤레이터 모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 통해 가지고 이 레귤레이터에다가 전원을 인가를 해요. 근데 이거는 12V 1.5A짜리 집에서 이제 안 쓰는 거 아답터 하나를 찾아서 이걸 사용했는데, 그래서 12V가 들어가서, 이제 요거 거쳐가지고, 3V, 들어가 3V가 요 하얀색, 3V가 나와서 여기 전원을 공급합니다. 제가 요 뒤에는, 여기 납땜을 했어요. 건전지 들어가는 요 자리에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요 외부 온도계는, 이거랑 통신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요게 밖에 겨울에 건전지를 껴놓고 있으면은, 한 달도 못 가가지고 건전지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매번 교체하기가 귀찮으니까, 요런 거 사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먼지나 이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케이스,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자, 어댑터가 켜지면, 이제 얘도 켜졌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밖에다가 놓을 건데, 온도와 습도를 체크를 합니다. 리모트 센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실내에다 놓으면, 이제 실내 온도하고, 외부 온도, 습도, 이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듈 하나 있으면은 아답터를 어떤 걸 쓰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전압을 조정해서 쓸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답터 버리지 말고 건전지가 자주 소모되는 그런 제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건전지 값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흔들리니까 그 머리끈으로 이렇게 해서 밖에다 꽂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했던 모듈하고
그 구매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그 영상 설명에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놓을게요. 어우, 지금 밖에 너무 추워서. 꺼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